산업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일 텐데요.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이혜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가치와 산재예방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어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서 확대된 첫 해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을 진행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결의 퍼포먼스로 안전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습니다. 산재 예방에는 노동자와 회사, 정부의 협력이 필수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로드맵의 핵심은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전시회와 안전교육 우수 사례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우수 사례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많이 공유되어 우리나라 안전보건교육 수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이데일리 TV 이해라입니다.